만렙 찍으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하지 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배필 욕 나오는데 곧 배필 오해서 만렙 찍으면 뭐 하냐고. 물론 나처럼 이렇게 피지컬 안 되는데 그냥 플레이타임으로 그냥 민 사람들이 있어서 똥손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는 있지. 웃긴 게 내가 그거를 영상을 올렸는데 프랑스애가 답변을 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프랑스애가 뭐라 답변 달았냐면 내 플레이타임이 117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본 애들은 50일 만에 찍은 애도 있다, 이거야, 레벨 500을.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 잘하는 거 아니다, 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얘네들은 내가 맥락이 없는 애들인데, 우리나라 애들한테는 나 똥손이고 아재고 그래서, 그런다 열심히 했다, 이 얘기를 하고, 내가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얘들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래서, 너 맨, 그런데 얘가 기분 나쁘게 얘기한 거는 한국 서버라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여기서 열이 확 받았어. 아, 나갖고 뭐라 그런 건 내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래, 한국 넘버원이라 내가 117짜리인 거야, 얘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국 서버 후지구나 이런 얘기길래.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 근데 너 레벨 얼마냐? 그랬더니 273인데 왜 물어보냐,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그러면 충분하다. 아시아 서버에 놀러 와라. 아시아 서버에 놀러 와라 그랬어. 넌 아시아 서버에 있으면 버티지도 못한다. 특히 야간에.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게 북미 서버가 솔직히 널널하고 아시아 서버 겁나 빡세더란 말이에요, 밤에. 프랑스가 어디 매운맛 코리안들을 우습게 봐. 그래, 그래서 걔가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핑이 일로 오면 2만 곱하기 막 이렇게 0자를 막 붙인 거야. 핑이 높아서 못 오겠다 이거야, 자기가. 그래서 내가 내가 갈게. 그럼 내가 한국인들 데리고 갈게. 내가 그래봐야 250에서 290인데 나할수 있어 거기서. 나 그랬어. 그랬더니 그들 답변이 없어. 내가 좀 치졸했나? 그런데 아니 그걸 내가 맥락을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 또 잉글리시를 또 언제 설명해? 그러니까 그 한국 서버라는 것만 안 했어도 내가 웃으면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나 그러려고 그랬더니 자존심을 건드려 이 자식. 근데 우리가 실제로 플스 유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 최초의 만렙이에요. 플스에서는. 근데 등수가 1100등인가 되더라고. 우리가 숫자가 없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임을 지그시 오래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유행 따라서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한국 실력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열이 빡 받았지. 이 자식이 어딨어? 홍군형이 날라고. 아캄스 같은 사람 만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 아캄스 필요 없어. 아니, 아캄스 필요 없고, 273이 됐잖아. 그 지인님하고 붙으면 돼, 지인님. 뭐 깨끗하게 말려줘. 정신 못 차리고 말려줘야. 지인이 같은 사람이 270인데, 우리가. 로쿠마님도 270. 혼날라고 이놈들이.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확 저기 떨어져가지고 나 괜히 자랑했네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꼭그못본 애들이 있어 이렇게. 그냥 하긴 나도 그랬지. 내저 친구들이나 와가지고 축한다고 그러지. 나랑 잘 아는 애들이 플레이한 애들이라 그러지. 애들이 보면 허접하지. 하여튼 저기 그 만렙에 대한 욕심 버리세요. 아무 의미 없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시간이니까. 내가 진짜 인간 승리한 거야. 내가 진짜. 인간 승리.